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매일 버려지는 포장 비닐의 양도 상당하죠. 그런데 현행법상 대부분의 마스크 포장재는 재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제까지 모르고 내온 재활용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용품 마스크입니다. 한 장씩 낱개 포장이 많아 버려지는 포장재도 많습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마스크 쓰고 있고요. 비닐류로 모아둔 다음에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약외품은 내용물이 30g이 넘지 않으면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를 회사별로 30개 사와왔습니다. 이 내용물과 포장 잡채서 무게가 얼마인지 재보겠습니다. 이처럼 마스크가 포장재 안에 열매가 들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 나머지 마스크들은 다 무게가 합쳐서 30g이 넘지 않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를 써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의 맹점은 최근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을 신경 쓰지 않은 디자인에 취중한 과대 포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이거 이쁘게 포장하느냐 디자인 쪽에만 더 관심이 더 많고. 불똥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즉 EPR 분담금으로도 튀었습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 제도에 따라 재활용 업체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소량 포장재에 대해선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부 마스크 업체는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로 물량은 들어오는데 재활용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환경공단과 포장재 공제조합은 시행령에 따라 EPR 분담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며 환급액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환경보호 의식에 역행하는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